네, 회장님. 지금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이 근데 아직도 많이 힘들어? 이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야지. 나도 그러려고 해.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해. 엄마랑 아빠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뭐? 그래서 그냥 밥도 안 먹고 싶고, 나는 자려고 하는데 막 자다가도 눈이 막 계속 떠지고 그래. 마리아, 왜 그런 생각을 해? 회장님이랑 대표님은 어디 가지 않아. 언제나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냥 다 무서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마리아, 그리고 이제는 이 오빠도 있잖아.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오빠, 정말이야? 정말로 내 옆에 있을 거야? 나 절대로 안 떠날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럼 약속. 그래, 약속. 오빠, 나밥 먹을래. 밥 먹고 오빠랑 산책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밥 먹고 산책하자.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때릴게. 때려. 울지 마라. 가! 목마리. 나쁜 거 다 맞지. 아니야. 지금은 우리 자회사 고고엔터에서 제작한 드라마 장미의 집 덕에 우리 APP그룹 위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력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쓴 광고비, 홍보비보다 이 드라마 하나가 더 큰 광고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고고엔터에 더 투자하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고고엔터 대표 자리가 공석인데 고필승 감독이 대표가 되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필승입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신다고요? 방송 장미의 집 드라마 아주 잘 봤네. 모처럼 드라마에 푹 빠져서 아주 재밌게 잘 봤어. 성공 축하하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마리 엄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자네 오해를 많이 했어. 자네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해받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안 해도 될 고생도 참 많았고. 아닙니다.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자네를 고필승 감독으로 인정하기로 했어. 그래서 말인데 고 감독, 내가 자네를 고고엔터 정식 대표로 오늘자로 임명하려고 하네. 네? 아니 제가 어떻게...
드라마 하나가 우리 APP그룹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아가서 우리 APP그룹을 전 세계에 알려주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위상까지 높여주고 난 드라마 하나가 이처럼 큰 파급력이 있는지 이번에 고 감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네. 이런 성과라면 고고엔터 대표 자리 자네밖에 없지 않겠나. 하지만 전 장미의 집 작품 모두 마무리되면 고고엔터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 중이고요. 근데 그 문제는 없었던 일로 하지. 네? 그리고 그 자리는 장소연 대표님의 자리입니다. 제가 그 자리를 맡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걱정 말게. 그 부분은 장수현 대표도 허락했으니까. 장수현 대표님께서요? 고 감독, 자네가 고고 엔터 대표를 맡아서 장미의 집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서로 윈윈 해보자고. 우리 APP그룹 위상도 우리나라 K-콘텐츠의 위상도 더 키우고 나도 이후로는 고고 엔터 적극 지원할 테니. 뭐? 공 회장이 너한테 고고엔터 대표 자리 맡아달라고 했다고? 아, 그게 정말이야? 네. 아이고, 시상해.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 이번에 시청률 대박 났다고 회사 지분까지 보너스로 준다고? 네. 아이고, 이상해, 시상해. 명동아, 아이고, 이거 아주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나는 솔직히 그 마리 엄마 그 여자 때문에 너까지 잘못될까 봐 내가 노심초사 얼마나 심장 졸였었는데. 그러게, 뭐 이런 반전이 다 있어. 그러니까. 피승아, 이런 거 무조건 해. 해. 이거는 대박 기회야, 너한테. 무조건 해야 돼. 그래도 엄마랑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죠. 엄마랑 아버지가 싫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볼 생각이에요. 설마 애미야, 애비야, 니들 설마 이 일을 안 된다고 하진 않겠지? 아이고, 그래. 이 좋은 일을 왜 걷어차냐? 여보, 아, 어머니 말씀대로 진짜 우리 필승이가 엄청 잘하긴 잘했나 봐. 우리 필승이 쫓아내려던 사람이 그렇게 정말로 회사 대표까지 맡길 정도면. 언니, 그냥 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아주 아주 잘했다니까요. 고고엔터 관련주들은 상한가다 상승세다 맨날 다 올라가고. 그게 다 그 공회장이 우리 필승이한테 떡밥을 던지는 거지. 막말로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말이 좋아서 기업이고 회장님이지 이게 다 이문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사꾼이야, 장사꾼.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뭐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 연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다. 하긴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필승아, 엄마는 사실 너 이 작품 끝나면은 그 회사 관두라 그럴라 그랬어.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네가 고생해서 얻은 기회인데 네가 잘해서 얻은 성과인데 그걸 왜 거절해? 앞으로 네 장래가 달린 문제인데? 여보, 나는 이번 제안 찬성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아니, 뭐 우리 필승이가 잘해서 상 받은 건데 내가 싫을 이유가 있나? 당연히 좋지. 응, 그래. 그래, 필승아, 해라. 해. 응? 이번에도 그 자리 맡아서 더 멋지게 해내는 거야. 응? 아빠도 찬성.
고 감독, 고고엔터 대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고 감독이 적임자니까 부디 거절 말고 맡아줘. 이전 대표로서 진심으로 응원할게. 고필승 대표님, 우리 고고엔터 잘 부탁해요. 왜 누군데 그래? 장소연 대표님이요. 전 대표로서 응원할 테니 고고엔터 잘 맡아달라고요. 수연이가? 네. 마리는? 박기사랑 산책 갔어요. 그래? 박기사한테 당부는 했지? 아직까지 너무 무리하게 다니지 말라고. 네, 그럼요.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이번에 당신 필승이... 아니, 고필승 감독 고고엔터 대표로 선임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왜 고마워? 선임은 내가 아니라 이 사진들이 한 거야. 난 그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고필승 감독 성과만 보고 대표직에 찬성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달리 착각하지 마. 네. 그래서 말인데, 마리도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저도 그만 여기서 나갈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고고엔터도 유지해주고 고 감독 해임도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얘기했던 대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니까 이혼 서류 준비되면 보내주세요. 말이 아직 다 안 나왔잖아. 밤에 당신 없으면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나가겠다고?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저 말이랑 정말 살고 싶어요. 우리 말이랑.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나도 당신 보고 싶어서 여기에 두는 거 아니야. 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당분간 더 있어. 마리 다 나올 때까지. 엄마, 여기 있었네. 뭐야? 둘이 또 싸웠어? 아니야. 싸우긴. 엄마랑 올라가서 쉬어. 응. 엄마 가자. 그래, 올라가자.